자, 스트레스 시간부터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부 유니콘 기자단 16기 김은비입니다. 저희는 오늘 통일부 유니티비에 업로드되어 있는 영상을 보고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청할 영상은 북한 인권을 말하는 제목 1화 자유권 침해입니다. 총 3명의 게스트를 모셔봤는데요. 한 명씩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통일부 유니폼 기자단 16기 이전에 15기를 담당했던 김유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화학공학부 4학년 재학 중인 이동규입니다. 네, 저는 가천대학교 3학년 관광경영학과 정원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기 전에 북한의 자유권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북한 자유권에 대한 인식이 어떠신지 아니면 좀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이제 취준을 하고 있는 입장. 북한이 이제 출신 성분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태어난 그런 지역과 정치적 사상에 의해서 직업이 선택되다 보니까 그렇게 취업률 100%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다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취준생이라는 위치는 좀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자기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런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그런 시간도 가지지 못하고 만약에 그런 시간을 가져도 자기 직업 선택까지 이어지지 못하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출신 성분이라는 워딩 자체가 정말 북한의 이런 탄압적이고 자유가 없는 사회를 절실히 반영하고 있는 워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교환학생을 가고 싶어서 지금 공부 중인데 한국 국민으로서 가고 싶은 국가를 정해서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또 북한은 고위 계층인 이런 사람들만 해외로 나갈 수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도 자유권을 무척이나 침해당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해외에 대한 얘기와 또 직업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서 강광성이라는 북한의 축구 선수가 생각이 났는데요. 이 축구 선수는 유망주였었는데 이 축구 선수가 이제 그 자신의 월급을 북한에 계속 보낸다는 이유로 이제 유럽 무대에서 퇴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 소식을 들으면서 북한뿐만 아니라 축구 선수 중에서 유럽 무대에 뛰는 게 정말 힘든 일인데 자신의 재능이 아닌 북한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또 개인의 꿈을 펼칠 자유를 얻지 못하는 건 정말 부당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네. 이제 반체제 행위라는 이유로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 자체를 불법화시키고 한국 드라마를 본다는 이유만으로 일가족을 수용소에 보내거나 공개 처형하는 북한의 모습이 정말 자유와 거리가 먼 나라라고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자유권에 대한 이야기를 그만두고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나라가 정말 이 마음속에서 제 이게가 내 나라가 맞냐 하는 그런 생각을 나는 내 나라가 맞나? 하는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 자기 나라인데 지금 뭐 애국심이나 자기 나라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도 이게 내 나라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는 게 정말 그 나라가 할 짓인가 하는 생각. 그래도 저분이 지금 한국에 있는 거잖아. 응. 발굴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꺾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내가 하기 싶은 거 네, 해보려고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지금 마지막에 이제 행복하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행복이 좀 지속되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이탈 주민에 대한 거주에 대한 지원은 그래도 꽤 정착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직업 관련해서도 조금 보충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어떤가 싶기도 하고. 연좌제가 있어가지고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아니면 뭐 일반 친척들이 막 끌려가서 수용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하잖아. 아직까지도 뭐 연좌제라든지 뭐 그런 게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소름이 돋고 되게 짐승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맨 처음에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했잖아. 인신매매를 당해서 이제 북한, 중국으로 팔려갔다가 다시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서 북한으로 돌아왔는데 사실 본인은 잘못한 게 없고 자기 편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 끌려간 건데 나라로부터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 지금 갇혀 살 뻔한 건데 그걸 또 북한에서는 이제 자국민 보호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반동분자라는 이유로 강제 노역을 시키고 국제법상으로 이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면서 그런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했다는 게 약간 인격체보다는 개인을 그냥 그 생물로 보는 것 같아. 그게 너무 소름이 돋아. 이렇게 영상을 보고 북한 자유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유니콘 선배님도 계시고 또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다소 없는 분들도 계셨는데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 다른 생각이어도 북한의 이런 실상이 옳지 않다라는 것은 다 공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북한의 자유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부 파이팅!